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6년 동안 거의 7천여 가지의 커피들을 마셔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시작하고 인스턴트 커피를 안 먹은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과연 인스턴트 커피들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입맛이 그렇게 민감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서 어떤 게 좀 맛있다고 표현하는지, 어떤 커피들이 맛이 없다고 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이제 구별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제가 한번 해외 유명한 인스턴트 커피, 또 국내에 유명한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요즘 만들어지는 최고급 인스턴트 커피까지 블라인드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토너먼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개 두 개씩 해서 더 맛있는 거를 뽑아서 총 18가지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 하나를 먼저 셀렉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었던 이 인스턴트 커피 하나와 저희가 만든 핸드드립 커피, 그중 산미가 좀 없는 일반적인 굉장히 블렌딩으로 비교를 해보고 과연 무엇이 더 맛있는지, 아니면 제가 찾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결 어느 게일 건지 한번 맛을 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산미 없이 좀 평준화된 맛인데 향이 조금 달라요. 둘 중에서 이 커피가 조금 더 초콜릿 같은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헉! 이럴 수가. 첫 시작부터 한국에 졌다. 제 실수인 것 같네요. 이쪽이 강릉 커피, 왼쪽이 아렌트 마일드 아메리카노. 아렌트가 이겼네요. 강릉 커피가 이기길 바랬는데. 두 번째 배틀 가보겠습니다. 완전 확연히 두 개는 다릅니다. 이쪽 커피는 뭔가 인스턴트 커피 같은 맛이 나고, 와, 이 커피는 근데 평소에 먹던 인스턴트 커피랑은 좀 다르지만 굉장히 좀 흙 같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1, 2가 완전 흙 같은 맛이 난다고 돼서 너무 빠르게 탈락했네요. 저는 이게 1등 할 수도 있게 생각했는데 흙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아일레스 커피 고메, 따지고 보면 다른 커피랑 비슷해요. 평범한 편입니다. 이쪽이 위너. 다음 배틀. 오랜만에 인스턴트 커피를 먹어서 그런지 대체로 인스턴트 커피만의 어떤 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씩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얘가 좀 더 깔끔하긴 한데 인스턴트 커피만의 그런 향들이 있고, 얘가 조금 그런 향들이 적긴 적거든요. 얘로 가겠습니다. 얘가 위너. 조금 더 부드럽고 인스턴트 커피 같은 느낌이 좀 덜해요. 자칫하면 인스턴트 커피인지 모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커피입니다. 오른쪽이 제이콥스 에스프레소. 제이콥스 에스프레소. 왼쪽이 치보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제이콥스의 얘가 위너. 다음 배틀도 맛을 볼게요. 상당히 독특하네요. 이번 배틀은 허비합니다. 약간 인도네시아 커피 같은 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허비한 느낌이 있고, 둘 다 근데 생각보다 그 인스턴트 커피만의 쿰쿰한 느낌이 좀 적어요.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제가 마셔왔던 핸드드립 커피나 평범한 커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너는 이쪽입니다. 오, UCC 블렌드. 일본 촉이네요. 일본과 네스카페의 대결이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네스카페의 수프리모라는 요 브랜드가 생각보다 인스턴트 커피 맛이 덜 나는 것 같아요. UCC가 졌네요. 과연 이번엔 뭐가 이길지 궁금한데요. 1부터 먼저 먹어보면, 오! 야, 말도 안 된다 이거. 드디어 완전 인스턴트 커피 맛이 안 납니다 얘. 아, 얘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얘입니다. 이때까지 먹었던 인스턴트 커피랑 확연히 좀 다른 느낌이고 약간 진짜 싱글 오리진의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렴풋이 산미까지 있어요. 신기하네. 자, 뭔지 한번 볼게요. 이야, 나초. 커피리블의 나초가 확실하게 인스턴트 커피 맛이 안 나요. 이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모코나 다크로스트. 야, 한국의 나초 괜찮네요. 얘가 위너입니다. 나초 맛있네. 비교하니까 확 비교될 뿐에. 바로 다음 배틀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진짜 오묘한 게 인스턴트 커피들끼리도 산미가 좀 달라요. 어떤 건 산미가 좀 있는 편이고, 두 가지가 비슷하고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그 인공적인 맛들이 둘 다 조금 있어요. 차이라고 하면 얘는 좀 더 허브 같은 느낌? 사실 커피에서 이런 느낌이 나오면 약간의 디펙트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얘가 위너. 모코나. 모코나가 대체적으로 좀 그런 얼씨한 느낌이나 허브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라비카 커피를 많이 마셨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편이고, 얘는 UCC 블루마운틴. 블루마운틴이네요. 블루마운틴 인스턴트 커피. 근데 생각보다 인스턴트 커피 맛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UCC의 승리.
와, 생각보다 긴장감이 있다. 너무 궁금하네. 가보겠습니다. 아, 이 정도 먹으니까 약간 속이 쓰리려고 하네요. 이야, 다르다. 얘도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적인 맛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맛이 좀 덜합니다. 좀 다크한 느낌의 아메리카노 먹는 느낌이 좀 어렴풋이 나거든요. 인스턴트 커피 느낌이 좀 덜한 편입니다. 얘로 가겠습니다. 얘가 이긴 거고. 오, 다비도브리치 카노 마일드 로스트. 카노 생각보다 맛있네요. 해외 브랜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카노의 승리 바로 이어가 볼게요. 아이고, 얘는 먹자마자 그 딱 특유의 맛이 나네요. 아, 둘 다 박빙입니다. 이건 둘 다 조금 맛이 없어요. 그나마 골라내자면은 이쪽이 낫네요. 얘가 좀 더 그 묵은 맛이 좀 덜 나는 편입니다. 오, 또 한국의 승리. 맥심 오리지널. 추억의 커피죠. 이 맥심 오리지널 너무 기쁩니다. 이 맥심 오리지널이 해외 치보 골드를 이겼습니다. 맥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고, 맥심 파이팅. 맥심 파이팅. 다음으로 마지막 예선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게 이길까요? 와, 이거 진짜 완전 스벅의 맛이라고나 할까요? 진짜 스벅의 맛일 것 같습니다. 얘도 좀 묵은 맛이 무조건 얘가 이기네요. 인스턴트 커피에서는 그냥 아메리카노 맛만 나와도 승리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인데 스벅 맛. 오, 카누 다크로스트. 진짜 다크로스트예요. 미디엄과 다크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다크로스트는 거의 스타벅스 맛이 나오고, 인스턴트 셀리니 에스프레소, 얘도 해외일 것 같은데요?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예선전이 끝났고, 이겼던 커피들끼리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당연히 나초겠죠? 나초. 인스턴트 커피 맛은 진짜 좀 적은 편입니다. 저는 스벅 마이너 좀 더 하이퍼 이겼습니다. 자, 인스턴트 커피의 최강자 파이널입니다. 과연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카누와 리브레의 대결이죠.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리브레의 나초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훨씬 더 깨끗하고 캐릭터가 있는 편이고, 카누는 인스턴트 커피인지는 모를만해요. 확실히 이 안에서는 확실히 굉장히 맛있는 인스턴트 커피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서 혁신이었으나 이 싱글 오리진으로 만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스턴트 커피는 나초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최강자 리브레 나초. 리브레에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세기의 대결, 인스턴트 커피와 핸드드립의 대결입니다. 과연 저는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맛있네. 뭐지? 왜 못 찾겠지?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맛보니까 핸드드립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 것 같아. 사실 그 전까지 인스턴트 커피에서 나초가 완전 다 깨부셨었는데, 확실히 갓 내린, 금방 내린 핸드드립의 풍미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초가 정말로 맛있긴 합니다. 지금 딱 먹어보면 바로 티가 나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그 풍미나 맛의 꽉참이나 남는 여운이나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고, 나초는 확실하게 좀 밋밋한 감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하고 캐릭터가 좀 드러난다는 점,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근데 과연 제가 맞았을까요? 이거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아, 맞네요. 다행히도 제가 저희 커피를 찾았습니다. 나초는 나름의 혁신이네요.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에 가장 맛있는 거를 찾아봤고요. 그 커피와 핸드드립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뭘 찾아볼까요? 체인점들 돌아다니면서 체인점 커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